코로나19로 미국에서 10년 만에 처음으로 일자리가 줄었는데 그 숫자가 70만 개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. 백악관은 논란이 됐던 마스크 착용 여부에 대해 자발적 사용 권고로 정리했습니다. 김경희 기자입니다. 지난달 비농업 일자리가 70만 1,000개 줄었다고 미 노동부가 밝혔습니다. 새 일자리가 감소한 것은 금융위기 이후인 2010년 9월 이후 처음입니다. 그동안 미국의 비농업 일자리는 매달 20만 개 안팎의 증가세를 보여왔습니다.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주 사이 1,000만 건이라는 어제의 발표와 함께 코로나19가 실물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수치입니다. I will acknowledge the facts on the ground. Those numbers and those hardships are going to get worse before they get better. 미국 내 감염자와 사망자 증가세도 누그러지지 않고 있습니다. 코로나19 확진자는 전날에 비해 3만 명 넘게 늘어 27만 7천여 명에 달했습니다. 전 세계 확진자 109만여 명의 4분의 1을 넘어섰습니다. 사망자도 하루 새 1,100명 가까이 늘어 7천 명을 넘어섰습니다. 특히 뉴욕주는 사흘 사이 사망자가 두 배로 늘어나면서 시신을 안치할 공간도 부족한 상황입니다. 트럼프 대통령은 논란이 되고 있는 전 국민 마스크 착용 여부에 대해 질병통제예방센터의 권고를 인용해 자발적으로 사용하면 된다고 정리했습니다. SBS 김경희입니다.